그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전자기를 하려 그러니까 정전기학을 물질의 electric property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external field는 우리가 외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external field를 가했을 때 그 물질이 이제 반응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반응을 해서 폴라라이즈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electric property는 내가 외부에서 가해준 electric field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폴라리제이션에 의한 그런 electric field 이런 것들의 총합이 전체적인 전기적인 특성을 나타내겠죠. 내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걸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에서 가하는 electric field와 그 다음에 시스템의 반응으로 생기는 이제 그 두 가지 요소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electric displacement라는 이제 컨셉을 이제 도입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이제 external field를 가하면 그것에 의해서 시스템이 폴라라이즈가 되겠죠. 폴라라이즈가 돼서 이것에 의해서 이제 토탈 일렉트릭 필드가 생길 텐데 이 토탈 일렉트릭 필드는 내가 외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전하를 가지고 만든 그런 일렉트릭 필드와 그 다음에 인듀스드 차지 바로 위에서 어떻게 전하가 인듀스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 이것의 복합적인 이제 요소에 의해서 토탈 일렉트릭 필드가 결정되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걸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과연 이 시스템에 일렉트릭 폴라리제이션이 얼마나 생겨나는가, 생성이 되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P가, 그러니까 내가 그 외부에서 전기장을 가했을 때 P가 얼만큼 인듀스 되느냐, 아니면 내가 현재 토탈 일렉트릭 필드가 E인데 그 토탈 일렉트릭 필드에 이 폴라리제이션이 얼마나 많이 기여하겠는가? 이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물질마다 다 다를 텐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현상론을 이제 도입을 했어. 어떻게 도입했냐면 자, 원래는 이제 이걸 물질을 딱 갖다 놓고 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던 뭐 맥스웰 방정식을 풀던 아무튼 뭘 풀든 다 풀어서 다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직관적으로 그다음 물리적으로 타당한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일렉트릭 폴라리제이션은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겠죠. 아까 일렉트릭 필드가 없으면은 폴라리제이션이 없고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 폴라리제이션이 생겨날 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했냐면 electric polarization은 그 지점에 external field를 가지고 그 정의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제 그 external field나 induced field나 다 이제 섞여서 total field가 되기 때문에 total field로 정의를 해요. total field에 이제 비례할 텐데 그 비례 상수를 epsilon 0는 이제 진공의 permeability 퍼미어빌리티였고 그 옆에 이제 비례 상수로 카이 크사이 2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크사이 2라는 것을 도입하고 이 크사이 2를 이제 electric susceptibility라고 불러요. 이게 미디엄의 고유한 특성으로 이제 숫자 하나를 이용해서 아 얘는 토탈 일렉트릭 필드의 몇 퍼센트만큼 폴라리제이션이 생긴다. 그것을 기술하는 이제 이 변수를 도입을 해요. 계산 이제 이건 이제 실험적으로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현상론적인 이제 가설이에요. 가설이고 이제 이 가설은 이제 언제 성립하냐면
자,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존한다. 여기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일렉트릭 필드에 의존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일렉트릭 필드가 충분히 작으면 둘 사이가 비례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테일러 전개를 한다고 쳐봐요. 그 P가 E의 함수인데 걔를 테일러 전개하면 퍼스트 오더로 나오는 게 E에 비례하는 거, 세컨드 오더로 E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 그런 것들 쭉 나올 텐데 일렉트릭 필드가 충분히 작으면 그러면 이제 퍼스트 오더까지만 고려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이 이론은 이제 리니어 띠어리예요. 내가 세컨드 오더까지도 가고 뭐 하이 오더까지 가는 건 논리니어 띠어리가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고려하는 건 리니어 띠어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정이고요. 가정이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electric displacement라고 하는 건이 D라고 부를 텐데 D는 뭐냐면은 total electric field에다가 이제 polarization을 더한 것을 electric displacement라고 부를 거예요. 자, 왜 D라는 걸 이제 고려하게 됐는지는 제가 이제 책하고 약간 순서를 좀 달리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그 total electric field에 역시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그 어떤 것이고 그 비례 상수가 1 더하기 카이 2가 되겠네요. 그럼 1 더하기 카이 2를 또 이제 이게 워낙 자주 나와서 이걸 이제 입실론이라고 부르고 또 이때 이제 입실론은 1 더하기 susceptibility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relative dielectric constant라고 불러요. 이제 relativ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잭슨 책하고 좀 다른 점인데 잭슨 책에서는 여기를 통째로 입실론 제로까지 다 곱한 요것을 dielectric constant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피츠패트릭의 교재에서는 이 입실론 제로를 바깥으로 뺐으니까 진공과 상대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 속성으로서 이제 여기 relative란 말을 붙였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relative 말하면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잭슨하고 잭슨에서는 이제 요거 전체를 dielectric constant라고 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제 분리해서 할 거예요. 자, 이 displacement는 무슨 의미야? 자, 얘를 한번 divergence를 취해 볼게요.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그러면 이제 입실론 제로 다이버전스 그다음에 다이버전스 P가 되고 그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를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이게 쿨롬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자, 쿨롬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토탈 전하 밀도가 되죠. 자, 쿨롬의 법칙은 일렉트릭 필드 다이버전스는 입실론 제로분의 토탈 그 전하 밀도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라리제이션의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얘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바운드 차지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토탈 차지 빼기 바운드 차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다름 아닌 프리 차지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그 다이렉트릭 머티리얼 내부에 갇혀 그러니까 이 몰리큘 분자 내에 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떠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전하. 그래서 이 electric displacement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dielectric material의 total electric field는 두 가지 효과가 섞여 있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는 external 내가 free 뭐 지금 언어로 이제 free charge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electric field 외부에서 내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그것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induced field라고 했는데 그럼 이 d는 뭐 우리가 d를 이렇게 정했는데 이 d는 어떤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까? d는 induced 된 효과를 제외한 induced 된 free charge에 의한 contribution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나타내는 그런 성분이라고 하겠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물질 다이렉틱 머티리얼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가정을 해야만 하고, 이런 가정 하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컨시스턴트하게 이론을 이제 정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머티리얼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일렉트릭 폴라리제이션, 그 다음에 토탈 일렉트릭 필드, 혹은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이 세 개가 서로서로 다 비례하는 거죠. 서로서로 다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표시하면 P는 Epsilon 0 Psi 2가 되는 거죠. 색깔을 달리해서 써볼까요? 자, P는 요것만큼 곱하면 Electric Field에다가 저걸 곱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lectric Field에서 근데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가고 싶으면, 일렉트릭필드의 디스플레이스먼트 가고 싶으면은 입실론 제로에다가 그 relative dielectric constant를 곱하면 되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 둘 사이로 연결시키고 싶으면 입실론 분의 xi가 이제 되는 거겠습니다. 자,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익숙해. 익숙하게끔 잘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이렉트릭 컨스턴트가 무한대가 되는 건 뭐 어떤 뜻일까요? 자, 특별한 케이스로 relative dielectric constant가 1이야. 이건 어떤 물질이 이런 거죠? 얘는 이제 vacuum이란 거죠. vacuu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입실론이 이제 2니까, 입실론이 2니까 그러면은 d나 e나 이제 사실 그 이게 2니까 2가 1이니까 이게 얼마야? 얘는 0인 거죠. 그렇죠? 1 더하기 사이가 이제 2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이제 폴라리제이션이 안 생기는 거죠. 그 베이큐인 거죠, 그렇죠? 그럼 반대 극단은 어떤 거야? 반대 극단으로 입실론이 무한대가 되는 건 어떤 거야? 입실론이 무한대가 된다. 자, 입실론이 무한대가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입실론이 무한대가 되면은 자, 요게 프리 차지가 만들어낸 일렉트릭 필드라고 했죠. 프리 컴포넌트가 얘는 유한한 거예요. 얘는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이든 어느 머티리얼이든 진공이든 뭐든지 간에, 근데 얘가 무한대야. 그럼 이게 정의 잘 정의가 되려면 이제 E가 0이 돼야 되겠죠.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다이렉트릭 컨스턴트가 무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0이어야 되는 거야. 그 일렉트릭 필드가 자동적으로 0이 되는 머티리얼이 뭐예요? 이제 컨덕터죠. 컨덕터. 컨덕터는 그 안에 프리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전하가 자유롭게 후루룩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움직여? 일렉트릭 필드가 없어질 때까지 서로 이렇게 밸런스를 찾아서 전하가 항상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도체인 다이렉트릭 머티리얼, 그 다음에 도체인 이제 컨덕터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릭 컨스턴트 하나로 이제 기술할 수 있는 거, 물질의 성질을. 극단적으로 무한대면 아주 좀 아이디얼 컨덕터인 거고, 이제 저게 무한대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제 얘는 부도체이고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관계를 한번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에서 전자기 법칙이 어떻게 이제 수정이 되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마그네틱 현상을 우리가 지금 이제 다루지 않고 전기적인 현상만 다루기 때문에 일단 쿨롬의 법칙.
콜롬의 법칙은 전기장의 다이버전스인데 얘는 자 맥스웰의 방정식인데 펀더멘털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경우든 항상 성립하는 거죠. 미디엄이건 진공이건 하나든 무거나 다 성립하는데 자 이게 근데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아요. 미디엄 내에서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전하 밀도가 여기 이제 프리 차지도 있고 그 다음에 바운드 차지도 다 있는데 우리가 프리 차지는 앞서 공부할 때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전하의 분포를 컨트롤 할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지만 바운드 차지는 우리가 컨트롤 하는 게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죠. 간접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론을 할 때 되도록이면 이제 바운드 차지 폴라리제이션을 이제 배제한 상태에서 이론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앞에 이제 했던 걸 옆에다 표시를 해놨는데 자 일렉트릭 필드를 그 프리 차지의 정보를 알려주는 디스플레이스먼트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일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얘가 이제 상수라고 하고 그 물질이 균일하다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다이버전스는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바로 프리 차지라고 말씀드렸죠. 프리 차지. 그래서 얘는 프리 차지가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엡실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usceptibility, 이 다이렉트릭 콘스턴트 1 더하기 susceptibility 다 relative 것들이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쿨롱 법칙을 사용할 때 그 머티리얼의 다이렉트릭 콘스턴트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현상론적인 쿨롱의 법칙을 사용하자 이거예요. 이러면 이제 그럼 이제 이 식의 의미는 뭐예요? 이 식의 의미는 내가 프리 차지의 분포를 알아. 그럼 그걸 가지고 일렉트릭 필드를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3장에서 공부했던 게 다 이거잖아. 전하 분포가 있을 때 일렉트릭 필드 구하라. 일렉트릭 필드를 구했으면 그러면 컨스티튜언트 이퀘이션에 의해서 P를 아는 거죠. 요 관계식에 의해서.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내가 뭐 디스플레이스먼트도 계산할 수 있고 뭐 바운드도 계산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이제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이제 이론을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남은 4장에서는 이제 이런 아 그다음 또 하나를 뺐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머티리얼 내에서 다이버전스는 컬은 얘는 여전히 0이죠. 왜냐면 그 맥스웰 방정식은 펀더멘탈하다고 했는데 이제 원래는 저 컬은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저 컬이 생겨났는데 여기서는 시간에 대한 의존성 전부 다 스태틱만 계산할 거니까 타임 디펜던스 없으면 이걸 그대로 쓸 수 있고 이거는 여기 뭐 토탈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바운드 차지 분포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이제 뭐 굳이 새로 변형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관계식으로부터 다이렉트릭 머티리얼 내부의 모든 일렉트로스태틱 문제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컬이 0이니까 다이렉트릭 머티리얼 내에서도 내가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정의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에 대한 라플라스 방정식
아니면 포화성 방정식을 그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3장에서 배웠던 그 테크닉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덕션을 이제 끝마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가정을 했어요. 이런 가정. 자, 이런 가정을 했는데, 자, 이건 이제 이 펀더멘탈 방정식이 아니라고 했죠. 펀더멘탈 물리 방정식이 아니라 현상론적인 물리 그 기본 법칙은 아니지만 물질을 다루는데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를 잘 들어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현상론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근데 이건 이제 언제 밸리드하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을 때, 충분히 작을 때. 이제 어떤 크기보다 충분히, 이제 이 어떤 크기다라고 하는 건 그럼 이제 물리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제 머티리얼마다 다른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거 반대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이제 non-linear theory를 생각해, 비선형 이론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non-linear susceptibility라는 이제 개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는 이제 리니어 서셉티빌리티예요. 리니어 서셉티빌리티. 일반적으로는 non-linear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저니 뭐 이런 거 할 때 거기서 이제 non-linear susceptibility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레이저는 electric field가 굉장히 coherence에 굉장히 센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광학 같은 거 할 때 non-linear 광학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관계식을 이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비선형성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이 관계식은 electric field와 그 다음에 polarization이 평행하죠. 스칼라로 이제 곱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역학이나 이제 수리물리 시간에 stress나 뭐 strain 이런 개념을 혹시 공부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물질의 경우 내부의 복잡한 결정 구조나 이런 구조 때문에 내가 그 이 시스템을 딱 밀면, 보통은 내가 밀면 그 반작용으로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어떤 물질의 경우는 내가 이쪽으로 밀면 힘이 그래서 빗겨서 이렇게 작용하기도 해요. 이 재선 법칙은 아무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적인 특성에서도 내가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폴라리제이션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폴라리제이션이 이렇게 옆으로 생기기도 해요. 이건 이제 머티리얼의 고유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빗겨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광학적 뭐 이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이방성은 둘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쓴 이 관계식은, 현상론적인 이 방정식은 아이소트로픽 미디엄, 그러니까 모든 방향이 다 균일해서 내가 자극을 준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평행하다. 네. 그럼 이제 아이소트로픽하지 않을 때는 non isotropic 혹은 an isotropic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둘이 서로 방향이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P에 대해서 써도 되고, 이제 그 경우에는 그 dielectric constant가 이게 스칼라였는데 이것이 행렬이 돼요. 스칼라를 곱하면 벡터의 방향이 안 변하는데 행렬을 곱하면 벡터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dielectric constant가 이제 이 행렬이 되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와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방향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얘가 행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다른 거죠. 왜냐면 이제 요 카이는 입실론 빼기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행렬이면 이제 이 카이도
이제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고체물이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 예, 어떤 특정한 이제 그런 물질을 공부할 때 우리가 예,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전자기 시간에 이제 제네릭한 그런 건 공부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외적 물리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론을 공부할 때는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는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특히 이제 고체물이나 이런 거에선 중요하니까요.